가끔 굉장히 귀엽게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 네. 귀엽게 웃으실 때 살짝 이렇게 어머. 이게 두 번째는 몽환.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쓰여가지고. 근데 벌써 비슷해. 뭔가 뭘 느끼는지 알 것 같아.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있으셔서 앞머리 정도 시스루로 내리신 다음에. 찾았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의 효정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제대로 모신 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마이걸 분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근데 이런 말이 너무 웃기다. 왜요? 난 이런 거 뭔가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차근차근 올라왔잖아요, 오마이걸은. 뭐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성장하고 성장하고 이 모습이 너무 잘 보여져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막 기뻤습니다. 선배님께서 돌핀 올려주셨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돌핀이 또 역주행해가지고. 아, 역주행을 그래서 정말로 했나요? 네, 엄청 했어요. 저 원래 차트에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차트에서 아예 다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선배님께서 돌핀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시자마자 그 물보라가 돌보라를 일으켰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어느 날 일요일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가끔 인기가요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딱 틀었는데 그때 마침 오마이걸이 딱 나온 거예요. 돌핀은 그때까지 안 들어본 상태였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새롭고 뭔가 살짝 설렐 것 같은 그런 정말 오랜 팬이지만 뭐지? 왜 이렇게 가사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무대 연기 왜 이렇게 잘해? 와! 이러면서 홀린 듯이 보고 인기가요 끝나자마자 그걸 올렸죠. 성공했어! 혹시 제가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어떠셨는지. 전 깜짝 놀랐어. 익숙해졌다. 효정 승희 아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효정 승희 아린 뭐뭐뭐 나가는 거구나. 눌러봤어요. 효정 승희 아유? 제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염색을. 근데 염색 해야겠다. 정말? 네. 어머 세상에나. 이뻐 보이려고. 세상. 진짜 본격적인 걸 들어가기 전에 오마이걸을 좋아하게 된지 이런 걸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와, 진짜요? 저희가 삽을 같이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들었던 모든 연예인의 그런 이야기 중에 칭찬밖에 없는 그룹. 정말. 그게 아이유 선배님인데? 아예. 저는 그게 아이유 선배님.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뭐 나쁜 소문이 있는 효정 씨가 또 네. 러브포엠 콘서트 때 네. 오셨었잖아요. 네. 제가 그냥 선배님 콘서트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날짜가 그때 딱 됐는데 부산이라고 해가지고 달려갔죠. 재밌게 보시고 끝나고 저한테 네. 무드등 같이 네. 본인 직접 만드신 거. 그거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콘서트 끝나고 진짜 정신이 막 없었는데 그걸 집에 가서 보고 이렇게 예쁘구나 이게 켜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러브가 건전지가 달아서 달았어요? 포엠만 지금 켜진다고. 콘서트가 이제 활발해지면 제가 꼭 초대할 테니까 그때 뭐 오마이걸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네. 다 모시고